김대문 앨리스. 안녕하세요 앨리스 여러분.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 다들 급하게 목폴라 꺼내서 입고 계시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목폴라의 찰떡으로 잘 어울리는 액세서리 호피 체인볼 목걸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 준비물을 소개할게요. 펜던트, 18mm 고무 코팅볼, 납작 원형링 호피 2개, 부자재, 랍스터, 3cm 딥핀, 5호 오링, 캡, 블랙볼드 체인, 공근은 오링 반지 평지께 2개, 꽃자마리. 재료 소개 끝났으니 시작해 볼게요. 체인부터 만들어줄게요. 체인 길이는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는 목걸이 길이 46cm에 맞춰서 만들어줄 거예요. 체인이 두꺼워서 니퍼로는 끊기지 않고 평지께로 체인 틈을 벌려줘야 돼요. 자에 체인을 대고 46cm에 맞춰서 체인을 살짝 위로 올려두는 걸로 체인의 벌립 부분을 표시. 체인 사이에 벌어진 틈을 기준으로 평지께로 한쪽을 잡고 다른 평지께로 반대쪽을 잡아주세요. 최대한 틈과 가깝게 잡아주셔야 힘이 덜 들어가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체인을 비틀어주시면 체인이 벌려져요. 벌려진 틈으로 아까 46cm를 재고도 남았던 체인을 빼주세요. 다시 평지께로 벌어진 체인을 닫고 체인과 랍스터를 연결해줄 거예요. 오링 틈 옆을 평지께로 잡고 오링 반지에 넣고 쓱 밀어서 오링을 벌려주세요. 벌린 오링 틈에 랍스터를 넣고 체인을 넣은 다음 오링 반지로 쓱 밀어서 오링을 닫아주세요. 랍스터를 열어서 체인에 걸면 짠! 벌써 목걸이 완성! 이대로는 허전하니까 오늘의 포인트! 호피 무늬 펜던트와 볼을 달아줄 거예요. 일단 볼부터 만들어 볼까요? 고무코팅볼에 티핀을 넣으면 이렇게 빠져요. 요럴 땐 뭐다? 캡이다. 캡을 먼저 티핀에 넣고 볼을 넣으면 짠! 티핀도 안 빠지고 귀여운 포인트가 된답니다. 티핀 끝부터 굿자마리로 둥글게 말아줄 거예요. 꾹꾹 말고 나면 요런 한쪽으로 쏠린 우산 손잡이 모양이 나올 거예요. 손잡이 모양 안에 굿자마리를 넣고 아까 말아준 방향, 반대 방향으로 꾹 눌러주세요. 짠! 동글동글 오 모양이 나오면 성공이에요. 평지께로 말아준 오 모양을 갈고리 모양이 나오게끔 위로 들어 올려주세요. 벌어진 틈 사이로 호피링을 넣고 다시 평지께로 틈을 닫아주세요. 호피링은 펜던트 중간에 틈이 있어요. 다른 호피링 펜던트와 지금 작업한 호피링 볼 펜던트를 틈이 서로 엇갈리게끔 잡아주신 다음 꾹 눌러 체인처럼 연결되게 해주세요. 짠! 이제 만들어둔 펜던트와 체인을 연결해주면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체인의 호피링을 그대로 통과시켜서 호피링이 체인 위에서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첫 번째 방법과 오링을 벌린 다음 맨 위에 달린 호피링 펜던트 오링 구멍에 넣고 아까 만들어둔 목걸이 딱 중간 부분에 오링을 걸고 닫아주면 펜던트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는 두 번째 연결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중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의 취향대로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만들어봐요. 짠 완성! 겨울하면 호피죠. 고급스러운 느낌 뿜뿜. 호피 체인볼 목걸이. 체인이 볼드해서 원하는 길이의 랍스터를 걸어주기만 하면 길이 조절이 쉽게 가능해요. 나만의 데일리템 같이 영상 보면서 만들어봐요.